안녕하세요. 자, 선생님들께서 이제 2025 유아임용에 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자, 반드시 합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이제 상반기에 꼭 정복하셔야 되는 그런 공부를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개강론 구조화 너무 중요하죠. 개강론의 아웃라인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단기 집중 정리해서 암기 완성.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과제잖아요. 그런데 구조화를 초단기로 집중 정리하는 반, 이런 거 너무 필요하지 않으시나요? 초수생 선생님들께도 필요하고, N수생 선생님들께도 정말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극상위권 유아교육과 교수인 이지선 교수가 직접 제안하는 개강론을 정말 가장 효율화해서 가장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구조할 수 있는 그런 반을 안내해 드립니다. 교재는 바로 이렇게 얇은 교재입니다. 얇아서 걱정되십니까? 두꺼운 책에서 안 나왔던 문제들이 여기서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두꺼운 책 공부하면 뭐합니까? 문제가 안 나오는데. 자, 이렇게 얇은 책에서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왔고, 세부 적중 내역은 저희 학원 홈페이지와 제 카페에 다 게시해 두었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첫 해만 적중한 게 아니고 매년 적중이에요. 1, 2차를 막론하고 종횡무진하고 적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작은 책, 이 얇은 책에서 우르르르 나온단 말이죠. 자, 그래서 개강론을 확실하게 구조화하고 정리할 수 있는 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반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음원 파일을 증정해 드린다는 겁니다. 자, 선생님들께 이 암기장을 한 20강, 40분짜리 한 20강으로 완성해서 선생님들께서 요거를 조금 빨리 땡겨서 배속을 조금 올려서 들으면 정말 독서실 같은데 토요일날 마음먹고 가서 아침부터 밤까지 앉아있으면 바로 개강론 1회독이 그냥 끝나버립니다. 얼마나 필요합니까? 개강론 1회독 하루면 끝납니다. 하루 만에 완전히 완성하는 1일 초집중 암기장 완성반이 있어요. 그거 음원 파일을 드립니다. 하루 만에 정말 필요한 설명들만 딱 해가지고 제가 선생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암기가 저절로 되네? 구조화가 저절로 되네? 난 그냥 강의만 들었는데, 음원만 들었는데 저절로 되네? 70% 이상을 저절로 하시고 나머지 한 20, 30%는 이제 혼자 앉아서 좀 들으면서 조금 집중적으로 암기하실 부분도 있겠지만은 거의 70, 80%를 다 알고 나서 암기하는 거는 너무 쉽잖아요. 저는 선생님들의 그런 공부를 도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음원 파일을 증정해 드리고요. 요거 패키지이기 때문에 할인을 해 드립니다. 물론 저희 초수생 패키지, VIP 패키지에는 요게 다 들어 있어요. 요 강의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요 강의를 통해서 암기장 음원 파일을 증정해 드립니다. 혁신적인 암기 방법입니다. 혁신적인 반복 암기입니다. 실력이 있어야만 두꺼운 책을 얇게 추릴 수 있고, 얇게 추린 책을 또 짧게 강의해서 완성시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확실하게 완성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그런 실전 모의고사를 풀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드립니다.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그냥 실전 모의고사가 아니고요. 확실하게 적중하는, 소름 돋는 적중 신화를 그동안 만들어온 적중 실전 모의고사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적중할까요? 이지선 교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임용 출제 인력 풀이었거든요. 그리고 유아교육과 대학교수, 학과장 대학교수 출신이었거든요. 현재 수험가에서 유일합니다. 유일무이하고요. 앞으로 다시는 이런 학과장 출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인력풀 교수 출신은 학원가에서는 다시 만날 수 없을 겁니다. 자, 한국교육과정 출제위원 인력풀이었고, 그 다음에 유아교육과 학과장 대학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 적중 문제도 드리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요약해서 선생님들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저는 유아교육과 학과장 교수 출신이고요. 뭐 겸임이라든가 이런 거는 학과장하고 너무 비교가 안 되죠. 그렇죠? 자, 비교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유아임용 1차 1일 완성 개강론 암기장 예습반. 자, 이 반은
정말 선생님들이 힘들게 구조화하고 힘들게 암기하고 이러는 노고를 덜어드리고 싶었어요. 초수생 선생님들은 막 이 유아이명 공부가 무슨 산처럼 느껴지잖아요. 아우 아니에요.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애수생 선생님들 그동안 공부했던 거 빨리 수준급으로 올려야 되잖아요. 그동안 잊어버렸던 거 빨리 다 이렇게 재생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무한반복. 막 10번, 10회독, 100회독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요런 강의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유아교육계론 암기장. 자, 요 책 중에서, 요렇게 얇은 책 중에서, 유아교육계론만 자세하게 제가 풀어드려요. 유아교육계론 강의를 다 듣긴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유아교육계론 암기장. 이거는, 3회 집중 완성이에요. 3회 집중 완성. 자, 그러면서 여기에 실전 모의고사까지 들어있어요. 그리고 3회를 완성해 나가는 동안에 문제도 다 풀어요. 설명 자세하게 해드리고, 이거는 그냥 드라이하게 암기만 하는 그런 반이 아니에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 문제까지 풀고 마지막 주에는 실전 모의고도 풀어요. 그 다음에 유아교육과정 암기장도 들어있어요. 요 반은 총 4회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4회 동안에 유아교육과정만 떼서 제가 자세히 풀어드리고, 물론 문제도 다르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에 교육과정 AB 실전 모의고사 포함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세 강의를 다 담아서 선생님들께 패키지로 묶어서 학원에서 할인해드리는 그런 강좌로 구성했어요. 수강 신청은 지금부터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이제 1일 완성 개강론 암기장 예습반, 자, 요 반은 음원 파일 드리는 요 강의는 지금 당장 개강이고요. 그 다음에 유아교육계론 암기장은 2월에 개강이고, 유아교육 과정 암기장은 5월에 개강입니다. 물론 저희 패키지 안에, 풀 패키지와 VIP 패키지, 요런 패키지 안에는 들어있어요. 요 반이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패키지가 아닌 선생님들도 요거 듣고 싶은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자, 그런 선생님들께서는 수강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패키지 강의를 수강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께는 요 강의는 다 무료로 당연히 제공이 되고요. 패키지 안에 들어있고요. 여기 특강, 암기장 예습반 요거는 학원에서 초스펙 선생님과 VIP 패키지 선생님들께 무료로 다 증정을 해드립니다. 자, 선생님들, 이 강의야말로 선생님들께서 정말 가장 단시간 내에 개강론을 확실하게 정복할 수 있는 반입니다. 자, 20강으로 해서 음원 파일 다운받아서 다 들으시고요. 개강론을 최대한 줄였지만 정말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문제까지 다 푸시고 실전 모의고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강의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확실하게 암기하시고 확실하게 정복하시면서 선생님들께서 정말 계속해서 적중해온 이지선 유아이명의 문제를 풀어보시고 정말 시험장에서 똑같은 문제 만나시기 바라겠습니다. 2025 유아이명 대비 이지선 교수의 개강론 구조화 초단기 집중 정리 패키지입니다. 자, 그래서 구조화 초단기 집중 정리 패키지 요 반에서 선생님들 만나 뵙겠습니다. 유아이명 강의는 내용이 많지 않아요. 잘 아는 사람과 공부하면 쉽게 끝납니다. 막 초심자들 너무 어려워서 막 절절절 매시는 분들하고 공부하시면 그것만큼 공부가 어려운 게 없어요. 자, 극상위권 교수인 유아교육과 학과장 교수 출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위원 인력풀 교수 출신 이지선과 함께 하신다면 이 강의는 순식간에 끝내실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 개강론 암기 구조화 이제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